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도 언박싱을 한번 할 건데, 요건 언박싱의 개념에 궁금해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, 개인적으로 요 제품을 뭐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왔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자, 이겁니다.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, 이걸 구매한 건 아니고, 뭐, 아무튼 받았습니다, 물건을. 그, 제가 이제 영상하고 사진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, 누가 먹다 남은 한입 베어 먹은 사과, 요게 있고, 박스를 열어보니까, 자, C타입으로 줄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m 정도 되는 줄을 양쪽 다, 요건 다들 아시니까 다 C타입, 좌우가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건 뭐 사용설명서나 뭐 이런 거 되어 있겠죠. 열어보니까 하에서 잘 안 보이는데 충전기입니다. 충전기,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상당히 묵직하고 뭐 던져도 될 것 같아요. 네, 과대포장입니다. 과대포장.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완전히 과대포장. 아무튼 이렇게 애플 요건 제가 이제 정확한 사양을 잘 모르지만 256기가이고 외장하드를 별도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장하드를 별도로 쓰고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고 뭐 이런 형태인데, 지금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사진 찍고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저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계셔서,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는데, 내년 봄 정도 되면 요걸로 어느 분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1kg 커피나 영미떡볶이, 뭐 로드블리스, 아스티, 자투, 한국자전거정비협회, 스포츠비전, 뭐 이런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히 응원과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힘차게 파이팅 하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, 뭐 제가 사진을 찍어줬고 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회사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쇼핑을 하거나 할 때 같은 물건이 있으면 그 회사 물건을 구매해 주셨으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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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면 그 자전거 업계에 있는 회사도 있지만 아닌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 회사들에서 그런 걸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? 사진 찍고 하는 게 안으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찍히는 사람들 중에 사진 작가분들도 계시고 유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보다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지만,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찍을 때도 힘들고 찍고 난 뒤에도 한 하루 이틀은 더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럼 일주일에 대회를 한번 뛰면 찍으면서 하루, 영상 편집하고 올리면서, 아니 사진 찍고 올린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리거든요. 그러면 일주일 7일 중에 3일을 그 일에 허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, 그러다 보면 정작 본업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럼에 불구하고 열심히 뭐 사진을 찍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죠. 그 분들을 갖다가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지원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 분들이 없으면 저희 또한 뭐 많이 힘들겠죠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해서 뭐 저한테는 이게 또 하나 숙제가 될 수 있어요. 숙제가.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아이폰도 간신히 쓰는 사람인데 요거가 시스템이 완전히 뭐 전혀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적응하는데도 꽤 많이 뭐 걸리지 않나 싶은데, 다행히 지금 겨울이어서 겨울에 적응을 하고 나면 내년 봄에는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고,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보여드렸더니 여기 불이 안 들어온다고, 뭐 이제 좀 뭐 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진짠가 보다 했는데, 이게 몇 년 전 거 모델까지는 불이 들어왔고 그 이후의 모델은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.
그리고 이제 이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좌우에 시포트가 4개가 있어요. 4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충전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할수 있고 아이폰과 이게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개인 컴퓨터, 개인 핸드폰처럼 개인화되어 있는 장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요게 이제 영상하고 사진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컴맹으로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걸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도록 해준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응원에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감사 말씀드립니다.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저희를 저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뭐 일크루 커피라든지 영미떡볶이 뭐 이런 회사에 대해서 로드블리스 이런 뭐 투어바이크 한국자전거정비협회 뭐 스포츠비전 참고로 스포츠비전에서는 지금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뭐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회사가 흥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진 찍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이벤트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날을 진짜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똑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이제 솔직히 맥 프로라는 게뭐 다들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. 뭐 제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뭐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. 이걸 준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할 단계는 아니어서 언급은 할수 없고, 아무튼 그 회사에 뭐 감사드리고, 조금 더 겨울 동안 제가 더 이걸 가지고 심층 분석하고, 연구하고, 머리 싸매고, 공부해서 내년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 스스로 다짐이죠. 이걸 받으면서. 그래서 뭐 장황하게 말이 길었는데, 아무튼 감사드리고,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좋은 생각 황병준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아는 사람에게 유명한 아유 좋은 생각 황병준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